먼저 대파는 얇게 어슷썰기 해주세요. 양파는 너무 작지 않으면서 한 입에 쏙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붙어있는 양파를 하나씩 떼어서 준비해줍니다. 청양고추는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얇게 어슷썰기 해주세요.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 스팸은 길게 6등분해준 뒤 반으로 썰어주고 4등분하여 8조각이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. 쌈장 1스푼 반에 진간장 1티스푼을 넣은 뒤 잘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주세요. 바글바글 끓는 물에 썰어놓은 스팸을 넣어주고 붙어있는 스팸을 떼어가며 50초 정도 데쳐서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. 데친 스팸을 체망에 걸러주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군 뒤 물기를 쫙 빼서 준비해주세요. 중불에 달군 팬에 물기를 뺀 스팸을 넣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혀줍니다. 노릇노릇하게 스팸이 익었으면 불을 약불로 낮춘 뒤 다진 마늘 한 스푼과 썰어놓은 대파, 청양고추를 넣고 볶아주세요. 대파의 숨이 죽으면서 마늘의 향이 올라오면 양파를 넣고 볶아주는데요. 쉬지 않고 뒤적이면 양파가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대로 두어 양파에 열을 전달해가면서 볶아줍니다. 양파가 투명해지면서 살짝 숨이 죽으면 팬 가운데 자리를 만든 뒤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고 양념을 가볍게 볶아주세요.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재료와 함께 섞어가며 볶아줍니다. 양념이 재료와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팬을 불에서 내린 뒤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어 윤기와 감칠맛을 더해주고 통깨 한 티스푼을 두 번 나눠서 넣어가며 고소한 맛을 더해 마무리해주세요. 오늘은 입에 짝짝 붙는 구수한 쌈장의 맛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밥 두 공기 해치우게 만드는 정말 맛있는 스팸 쌈장 볶음 어떠신가요?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